네, 그러한 동작이고, 이러한 어떤 좀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차원적으로 알지는 못할지언정, 어쨌건 단어의 similarity는 뭐 이렇게 나타난 그 이제 자주 나타난 패턴에 비례해 갖고 이제 그것을 반영하는 벡터들을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여기서 좀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I studied math hard라고 했을 때와 또 다른 문장에서는 뭐 he studied 예를 들면 사이언스 뭐 글쎄요 뭐 리틀 뭐 그런 뭐 별로 공부를 안 했다가 뜻이 되겠죠. 뭐 하여튼 이런 문장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는 스터디드랑 그러면 매스랑의 어떤 단어들이 가까워져야 될 거고 스터디드와 또 사이언스라는 단어들이 또 서로 가까워져야지 되겠죠. 그렇게 되면 요 스터디드라는 것은 이제 공통적인 어떤 하나의 네, 이 공통분모를 해서 이 어떤 고정된 스터디드라고 하는 요 벡터의 위치를 기준으로 이 사이언스와 매스가 서로 이렇게 좀 당겨지는 그래서 이 사이언스와 매스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그래도 좀뭐 비슷한 뭐 이런 거일 것 같잖아요. 그래서 뭐 he studied도 뭐 예를 들면 뭐 글쎄요 요즘 유행하는 게임이 뭐 배틀그라운드? 뭐 그러면 he studied battleground 아마 이런 말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. 그러면 뭔가 게임끼리는 he played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말이 많이 있겠죠. he played role 뭐 롤과 배틀그라운드가 묶일 거고 네, 요 매스와 사이언스들이 또 이렇게 묶일 거라는 거죠. 뭐 하여튼 요런 거가 이제 네 워드 임베딩이 되고요. 아, 네.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한 거는 이제 이거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CNN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뭐 클래스케이션을 하고 뭔가 이런 거를 이제 텍스트에서도 하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를 했다면 여기서의 이제 그 액티베이션 맵을 뽑기 위해서 혹은 각 필터별로 우리가 스캐닝을 할때 혹은 액티베이션을 뽑을 때 예를 들면 요 내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한 요 필터가 요렇게 정 이렇게 적용이 되고 또 하나 옮겨서 요렇게 또 하나 옮겨서 요렇게 또 요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죠. 그렇죠? 그러면 요게 지금 여기서는 패럴렐라이즈가 가능한가요? 안 한가요? 인풋 데이터가 지금 싹 주어졌고 필터가 지금 정해졌다면 이게 그냥 다름 아닌 원디멘셔널 컨볼루션의 연산인 거예요. 원디멘셔널로 쭉 스캔을 하는 건데 이 경우는 당연히 패럴렐라이즈가 가능 뭐 하죠. 네. 필터만 정해져 있으면 따로따로 이렇게 각자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나 뭐 그게 다 따로따로 얘네들한테 이제 액티베이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 컨브 연산이 다 저기 GPU 상에서 패럴렐라이즈가 일어나는 형태로 포워드 오퍼레이션들이 다 계산이 이루어지고 그렇거든요. 네, 하여튼 뭐그 이미지 상에서도 뭐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쪽에 필터를 적용했을 때, 이쪽에 필터를 적용했을 때, 또 이쪽에 필터를 적용했을 때 이거는 다 패럴렐하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자, 근데 이제 이거를 RNN을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배웠던 RNN을 가지고 요 I like This movie very much라는 것을 RNN에다가 이제 뭔가 태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I 네 hate this movie다 이게 RNN이다 그러면 이 인풋 데이터는 일단 다 주어져 있고 얘네들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임베딩 벡터들도 싹 주어져 있기는 하나 RNN의 기본 어떤 그 프로세스상 혹은 오퍼레이션의 정의가 특성이 여기서 일단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서 여기서 공짝공짝 해갖고 여기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가 이제 뭐 H0다. 근데 이게 그냥 영어로 세팅이 돼 있다.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H1이 있겠죠. 그러면 이 H1이 그 다음 단계에서의 X1과 같이 이렇게 인풋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쿵짝쿵짝 돼갖고 이제 H2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. 이게 뭐 기본적인 RNN의 구조였는데 이두 번째 모듈,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 뭔가 연산이 일어나기 위해선 이 H1이 당연히 필요하죠. 그리고 H1은 이첫 번째 모듈에서의 계산이 뭔가 끝나야 나오는 값이에요. 그래서 마치 이 H1을 우리가 네 이거를 그냥 컨브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네 뭔가 첫 번째 그 타임 스텝에서 일어난 어떤 요 컨브 연산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와야 그게 나와야 그 다음 번째의 컨브 연산을 뭔가 할 수가 있는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인풋 데이터는 지금 멀쩡히 주어져 있지만 이게 지금 패럴렐라이즈는 RNN은 기본적으로 되지가 않는 구조예요.
그러니까 뭐 백워드니 뭐 이런 학습이니 뭐니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포워드라는 연산 자체가 이제 아예 그렇게 패럴라이징 안 되게 되는 구조가 되고요. 네.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의 이제 CNN은 요 트루 픽셀 값들, 그러니까 그 학습 단계에서는 이제 주어진 픽셀 값들을 가지고 주어진 픽셀 값들을 가지고 얘를 이제 리그레션을 하는데, 혹은 얘를 예측을 하는 아까 그 선형 모델을 적용을 하는데, 네, 근데 이렇게 작게 썼네요. 이 모델을 적용할 때 X1, X2, X3 각그 까만 점들이 여기 있든 아니면 여기 있든 그 대상이 되는 그 점을 우리가 예측을 한 아웃풋으로 뽑아내 주는,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윈도우를 적용을 해서 요 각각의 컨브 필터를 적용하고 요것들은 이제 학습 단에서는 이 전체적인 그 픽셀 값들이 싹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동시다발적으로 요 까만 점, 요 까만 점, 요 까만 점을 각각 다 계산을 할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패럴라이즈가 이제 가능해지는데 학습 단계에서의 이 RNN은 요 각각의 픽셀 값이 다 주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요 지금 현재 그 RNN에서의 그 아까랑 똑같이 HT-1들이 이 픽셀들에서 각각에서의 그 계산이 끝나야 이제 얘 픽셀에 대한 이제 예측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의 픽셀 값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실제로 그 픽셀 값과 뭔가로 이제 계산이 될수 있을 법한 요 HT-1이라고 하는 요 놈이 하여튼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패럴라이즈가 이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. 네, 그게 하여튼 요 말이 돼요. 요 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. 네, 그 다음엔 요거는 왜 그럴까요? Generation Process Still Proceed Sequentially. 그래서 Still Slow. 이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CNN은 Parallelize가 가능해서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,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인퍼런스를 할 때, 그러니까 그 테스트 단으로 해갖고 이게 학습이 다 끝나서 뭔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고 싶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이게 여전히 패럴라이즈가 안 돼요. 그게 안될 법한 게 우리는 여기를 지금 다 모르는 값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. 생성을 할 때. 그래서 여기부터 일단 채우고 뭔가 그래서 필터가 이렇게 뭔가 걸리겠죠. 뭐 네. 정확하게는 네. 어떻게 걸리려나. 뭐 얘는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겠죠, 아마.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얘가 우리의 까만 픽셀이다. 요 까만 픽셀이다. 그러면 뭐 필터가 이런 식으로 뭔가 걸리겠죠. 그러면 여기는 다뭐 0이라고 우리가 제로 패딩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, 요 우리가 랜덤 이니셜라이즈를 한 놈만으로 뭔가 이제 필터가 적용이 돼서, 실질적으로는 필터가 걔한테만 적용이 돼서 이제 얘 값을 뭐 뽑아내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.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패럴라이제이션 관점에 생각을 해보면 얘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필터들이 다 학습이 됐되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만큼에 걸리는 뭔가 이만큼에 걸리는 해당 픽셀 값이, 인풋 값이 지금 현재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야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테스트단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픽셀 값이 하나도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서 우리가 다 채워나가야 되는 거라서 이제 네, 그러니까 이제 패럴라이제이션이 테스트단에서 거꾸로 안 되게 돼. 이렇게 돼요. 네, 그게 이제 요런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되고요. 네, 그래서 hopefully 뭐 이거는 좀 네. 자, 그 위에 거 요게 그래도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기말고사 날짜와 텀 프로젝트 제출 날짜는 언제인가요? 기말고사는 뭐 일단 기말고사 기간 중에 이제 그 우리가 아마 그 금요일에 기말고사 오피셜리 기말고사 기간이 될 거고, 아 이런 네 그 화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언제가 좋을 것 같아요? 요날부터 15일부터
기말고사 시작이고 이제 21일까지이고요. 그래서 우리는 19일이나 21일 사이 두 날 중에 하루로 보면 되겠죠. 19일. 21일. 21일? 이 더 많아요? 네. 자, 다시 한번 19일. 21일. 네. 그러면 네. 그래요. 그러면 뭐 21일 날 뭐 보는 걸로 하죠. 좀 일찍 좀 끝내고 싶은 생각 없어요? 아, 나도 이번 학기는 참 힘드네요, 뭐가. 그래요. 네, 21일 날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이제 12일이랑 14일 날에 우리가 뭐 기말 저기 프로젝트 발표를 이때 좀 해야지 되겠죠. 이거 하루 할까요? 아니면 이틀 할까요? 이틀.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 이제 선택적으로 좀 할 수도 있어요. 아, 하루. 이틀 다시 한번. 그래요. 이틀. 이틀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뭐죠? 아, 난 네. 근데 이게 하루로 하면 그런 모든 팀이 발표하는 게 아니고. 네. 하루를 하게 되면 모든 팀이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. 이제 내가 아마 이제 선정을 좀 해서 나름대로 뭐 적당히 내 기준에 따라 네, 적당히 선정을 해서 이제 발표하는 팀들이 약 한 10분 정도의 시간. 그러니까 미니멈 한 10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아마도 그게 이제 뭐 맥시멈 시간이 될 가능성이 꽤 높고요. 뭐 어쨌건 그렇게 할 거고 이제 그래도 여전히 이틀? 네? 발표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? 혹은 좋아하는 다시 한번 이틀 하루 네 발표가 싫어하는 거죠? 그래요. 그러면 하루를 하면 뭐 네. 그 다음엔 뭐 그러면 12일이나 아니면 14일에 할지 모르겠지만 뭐 하루 정도로 한다 치고 남들이 뭐 했는지 좀 궁금하지 않아요?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남들이 얼마나 못했는가 좀 확인해야 좀 안도감이 들지 않아요? 되게 웃는 것 같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지 뭐 무슨 의미냐면 뭐 여기서 논문을 써서 이제 뭐 학회에 가서 뭐 발표를 해보거나 뭐 아니면 어디 뭐 학회에 가서 뭐 이렇게 좀 국제학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데 가본 학생이 아마도 많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몇 명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. 근데 이제 학회에 가보면 뭔가 아 이렇게 연구가 어렵고 참 논문도 쓰기고 쓰는 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아, 뭘 해갖고 이렇게 뭘 하길래 이렇게 여기까지 와갖고 뭔가 이렇게 훌륭하게들 발표들을 하고 앉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그러면 사실 가보면 발표들을 들어보면은 아 훌륭하네 좋네 뭐 이런 업도 많지만 그런 이제 연구들도 많지만 뭐 생각보다 저 뭐야 뭐 좀, 네. 아니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. 네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순 기능을 해요. 왜냐하면 돌아와서 거기서 뭐 저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뭐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나도 뭐 이런 대화들을 했던 경험들이 많아요. 아 저 정도는 한 10개는 쓰겠는데 왜 이러네 이런 거. 네. 아 뭐 그래서 뭐 네 뭐 하여튼 네. 뭐 아니 뭐 그 꼭 그 의도로 뭐 이렇게 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와이든 그래서 좀 뭐 네 아니 뭐 어쨌건 그래서 그러면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요 일요일까지로 좀 제출을 하는 거를 하면 할게요. 네 10일 그러면 이렇게 12일까지 이제 발표 자료를 그냥 우리가 발표를 목전에 앞두고 있으니까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그 다음엔 이제
보고서는 뭐 좀 더 늦게. 그걸 더 바라는 거죠. 나는 하여튼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뭔가 프로젝트의 열의를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까지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제 오피셜리 이제 나도 학점을 이렇게 되게 타이트해요. 이게 스케줄이. 교수 해보면 또 그런 게 또 고충이에요. 또 여러분들도 벼락치기 할지 모르지만 나도 기말은 또 채점도 벼락치기로 해야 되고 참. 네,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21일을 넘길 수는 없고요 우리가. 근데 또 21일까지 뭔가 보고서도 붙잡고 시험도 준비하고 이러면 좀 약간 우울하지 않겠어요? 그죠? 그래서 내 생각에는 뭐 한 보고서는 한 17이나 18? 뭐 한 이 정도 타임프레임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것도 뭐 It's completely up to you guys. 뭐 the latest possible day 이제 데이가 이제 요 저기 21일이고요. 오피셜리 학기가 끝난 21일이고 이제 뭐 그냥 내 생각에는 뭐 한 17일까지로 이제 보고서 제출을 하는 거를 하면 어떨까 싶은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? 오케이? 네. 17일까지. 네. 근데 뭔가 결과 발표나 뭐 전체적인 네. 꽤 그래도 많은 양의 일이 그 전주인 이 10일까지 다 되어서 사실 제출이 좀 돼야지 될 것 같고요. 코드도 다 제출하는. 코드요? 네, 그렇게 좀 부탁할게요. 네. 일단 기본적으로는 뭔가 좀 리프로듀서블한 형태로 제출을 해주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. 또 다른 질문이나 뭐 요청 사항. 질문. 모델을 제출하는 게 네. 모델이 학습된 상태, 파라미터 저장된 상태로 제출하는. 그렇죠. 네. 그럼 모델 그러게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이건? 그럼 파라 네, 그렇게 좀 제출을 한번 해봐 주세요. 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코드가 이렇게 짜여질 거예요. 그러면 학습을 시키되 생각보다 뭐 아마 여러분들도 프로젝트에서 이미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학습을 해서 그 파라메터들을 싹 다 한번 우리가 세이브를 떠놨다가 네, 파일로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걸 이제 불러들여 다시 이제 메모리나 뭐 GPU로 로드를 해갖고 그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뭔가 그렇게 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탁 우리가 실행해갖고 학습이 뭐 한 1, 2분, 뭐 10분, 1시간 이 정도 내에 끝나면 뭐 해피한데 뭐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돌려놓은 거 뭐 또 내일 또 와서 또 돌려야 되고 뭐 이러면 좀 네, 그것도 굉장히 버든일 수 있거든요. 굉장히 비효율적이 뭐 그런 그걸 초래하는 그런 거라서 모델을 이제 중간 과정을 잘 세이브를 해놨다가 뭐 그 내가 원하는 시점부터 다시 스타트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꽤 중요하게 돼요. 하여튼 그래서 그 모델 파라메터들까지 세이브를 해서 그 if 그 플래그를 좀 달아갖고 그러니까 if 문을 좀 만들어서 그거를 바로 로드를 하면 그 이제 테스트나 그런 어떤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쫙 뭔가 좀 출력이 될 수 있는 형태나 아니면 그거랑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and와 뭔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 넣었을 때 어떤 그런 예제들에 대한 결과가 좀 출력이 될 수 있도록. 그러니까 뭐 텍스트에 대한 바이너리 클래스피케이션이다.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어떤 텍스트 이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이 답이 나왔다. 뭐 이미지에 대한 것이다. 그럼 이 뭐 이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뭐 이게 나왔다. 아니면 이 이미지가 네.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이제 아웃풋에 대한 샘플들을 좀 뽑을 수 있도록. 또 다른 그거 있어요? 그러면 하여튼 10일까지 일요일까지 발표 자료를 제출 그 다음에 17일까지 그 다음 일요일 저기 자정까지 보고를 또 저기 보고서를 제출. 보고서는 잘 이제 쓸법 이제 잘 쓸 수 있죠? 릭스를 가지고 또 좀 작성. 이번에 들어갔어. 네. 또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? 네. 뒤에 그 연사 초청 강의도 다시 한 번. 연사 초청 강의요?
아, 맞다. 그리고 하나 좀 이야기를 할게. 좀 다음 주에는 저기 미안하지만 내가 저기 출장 때문에 아마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좀 고민을 좀 해보고 다시 알려줄게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봤던 곳, 저기 조교 학생인 고 학생이 좀 강의를 좀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, 아니면 내가 뭔가 강의를 내가 했던 다른 강의를 좀 보여, 그거를 보는 식으로. 뭐 예를 들면, 워드 임베딩을 우리가 커버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, 뭐 그거 관련한 강의를 좀 보거나, 아니면 내가 또 필요하면 다른 강의, 따로 강의를 녹화를 떠갖고 공유를 하거나,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. 네, 하여튼 그래서 수고했고요. 그, 목요일 날또 다시 또 이야기를 하죠. 네, 수고했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슬슬 옷감이 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. 이거 제가 100% 지가 올린 거예요. 지금 바로 앞에서 몰래 찍고서 이제 올린 다음에 갑니다. 100% 왠지 나는 그 옆에 분일 것 같은데. 아니요, 진짜 뜬금없는 사람이겠지. 네. 서버로. 아니, 근데 왜냐면 서버. 레디스 한국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, 사실 그 이번 방에도 나왔지만 우리 간 지원을 하고 나왔잖아. 아, 너 안 보니? 그래? 뭔지 알아? 그냥 그간 개많잖아. 근데 굳이 그걸 찍어서 그렇지 아마 한 명 설정만 하고 그뭐 경찰 학생한테 그런 거 나한테 이제 알려줬던 아니 그 단독방향 천재 아니야? 우리 저기 구글다 뭐 대부분 아비안 매뉴얼이라고 거기서 아버지가 뭐 편하게 쓰세요. 잘해보세요. 저희 그 CNN에 네. 오늘 그 강의하신 거 좀 올려주세요. 아, 이거요? 그 네. 사진. 그 저희가 텀블러 할때 한번 시도해보고. 또 뭐 윤킴이라고 YOOM 그다음에 KIM 이렇게 뭐 텍스트 클래스피케이션 치면 아마 오리지널 페이퍼나 코드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. 어쨌건 그 슬라이드로 올려달라고요? 아니면 강의? 아, 그 강의할 때 그 교수님이 그 보여주신 이미지. 아, 이거요? 아. 네, 아까 그. 디멘션 나온 워드 임베딩 부분. 맛있어 보자. 그러면 내가 요거를 네 이거예요. 네 이거. 요거를 내가 슬라이드를 PDF를 내가 거기에 올려줄게. 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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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그 아래는 인기 만들어간다고 하셨는데. 네. 보통 제가 그러니까 기억하는 아래는 얘를 만들면 얘의 결과를 여기로 빠지고 또 결과를 여기로 그렇죠. 빠지고 이렇게 건가하다가 근데 히든 스테이트에도 충분히 정보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러게요. 가능은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맞아요. 되면 뭐 이전에 옛날에 그런 그 어텐션 모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인풋이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안 거랑 어떻게 사실... 차이가 있는지 잘 갑자기 헷갈려. 맞아요. 아 그게 나도 아까 설명하면서 그런 생각이 정확하게 들었어요.
그래서 히든 정보로 보통 결국 아웃풋을 그 전 타임 스텝에서 그 히든 스테이트로 아웃풋을 만들어냈을 거고, 그거를 이제 다음 스텝에 인풋으로 넣어주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주고, 그거를 만드는 데 사용한 이제 히든 스테이트 그 프리비어스 히든 스테이트 벡터도 주고, 이걸 두 개로 뭔가 한다라는 의미가 돼서, 사실 이 경우도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걸 꼭 줘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, 여기서도요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 페이퍼에서 제안한 어떤 픽셀 RNA라고 하는 요 특정 방식이 그런 식으로 픽셀 값을 여기 또 채워줘서 그걸 XT와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내게 된 H랑 같이 해서 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두 가지가 아마 다 가능할 것 같아요. 원칙적으로는 두 개 중에 어떤 거로도 뭐 사실 그럴 것 같아요. 네. 제너레이션에서는 직관서라도 하나 만들어가면서 한다고 하고, 테스트 트레이닝 때는 패러럴화도 가능하다고 하는데, 네. 사실 어떤 거를 학습하고 트레이닝하고 이런 게 네. 사실 트레이닝 그러니까 트레이닝에서도 요 픽셀 전 픽셀들은 실제 그러니까 이 모델이 만들어내에 대해서 네. 실제 저희가 알고 있는 밸류로 네. 로스를 구해서 하는 거. 네. 그거 맞지 않나요? 근데 그렇게 되면 네. 트레이닝에서도 네. 사실 이 전 거 요 애들까지는 만들어야 요 픽셀에 네. 대한 로스를 구할 수 있지 않나요? 그래요. 그게 잠시 보죠. 아 여기 좀 준비하셔야 되네요. 아 네 잠시만요. 잠깐만요. 그럼 내가 이것만 좀 치우고.